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 달서구 송현동인데요. 바로 여기로 쭉 올라가시면 송현역입니다. 송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송현역에서 도보로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약 한 3분? 뭐 5분 이내면 충분히 도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정말 뭐 거품기는 다 제거가 되었고요. 초기에 나왔을 때 자체도 건물이 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이 있는 건물이죠. 계약이 되었다가 캔슬이 나면서 다시 나온 뇌물이에요. 계약을 했던 분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어서 캔슬이 되고 다시 나왔는데, 이 매물 그래도 지금 이제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평당 1,300만원대에 매매 가능한 건물이에요. 우선 이런 좋은 매물은 가격부터 보고 또 설명을 드리면 더욱 좋게 느끼실 테니까 우선 건물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7개와 투룸 2개, 3룸 하나,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좋습니다. 309제곱미터, 건물 451제곱미터, 대지 9평, 수산시 93.4평입니다. 건물은 136평, 2010년 3월 29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주차는 11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12억 5천, 대출은 2억 300만원,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만실시 2억 1100만원, 현재 인수가 8억 36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40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255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인수가격 많이 높죠. 대출 부분, 추가 대출 가능한 부분이니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안 그래도 주인분도 건물 또 관리를 좀 하려고 오셨다가 잠깐 인사하고 영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건물 대지 90평입니다. 평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선 건물 앞쪽으로 여기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이 한 3대 정도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창고예요. 주인분 소파가 더 놓고, 그리고 테이블 몇 개가 더 놓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창고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 바닥에 이렇게 칼집을 내둬서 연식이 그래도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크랙이 가지 않는 걸 보면 이 칼집 효과가 대단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천장도 깔끔합니다. 천장도 상태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건물 뒤쪽 편으로는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전부 다 원룸과 그리고 3룸, 그리고 주인세대 구성이 있는데, 우선 내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주인세대는 다음 주 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세대 부분도 명도가 가능한데 지금 비워져 있으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자, 대지 여기가 이제 93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구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 이게 3룸 없이 원룸과 투룸이에요. 방 사이즈가 아마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넓을 겁니다.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사 나가려고 돌아다니면 내가 살던 집보다 크기는 작고 월세는 비싸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거주를 한다고 하시고요.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가구인데 3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두 개, 투룸 하나, 3룸 하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저희 집도 80평인데 원룸 두 개, 투룸 하나, 3룸 하나, 그런데 카연살이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는 90평대인데 이 정도 90평대인데 내가 보면 칸살이 어떨지 저는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리에 주인세대 있는 구조이고, 앞쪽에는 원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주인세대입니다. 들어오면 키 큰 장, 신발장이 우측에 있고요.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는 사이즈도 그렇고 좋습니다. 딱 요때 연식이 다 요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건물 천장도 요렇게 해서 천장도 이렇게 뽑고 다 비슷비슷했어요. 딱 요 연식이고, 아마 들어오시는 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야, 이 집은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거실 뒤쪽에는 여기 방이 한 칸 있고요. 방 사이즈도 꽤나 넓습니다. 방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거실 소파 놓고 정면에 TV 놓을 수 있는 구조 충분히 나오고요. 여기는 식탁 놓을 자리, 아니면 여기에 뭐 공간을, 무슨 공간을 꾸미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거실은 거실대로 빠져있고, 이렇게 여기를 칸막이 공사를 해서 뭐 다이닝룸으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야, 자,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은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되었다 보니 싱크 같은 경우에는 세월의 흔적은 지금 있는데 그래도 깨끗합니다. 주인분이 잘 쓰셨고, 그리고 뭐 그전에 세입자분들도 잘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뒷베란다, 여기 세탁실 겸 보일러실 이렇게 있고요. 이 공간도 꽤나 공간이 넓어요. 이렇게 공간이 빠져 있고요. 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 박았습니다.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거실 공간이 너무 큽니다. 제가 여기 식탁 자리인데 절로 지나와서 그런가 봐요. 아.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이 화장대, 그리고 안방에 내욕실, 안방에 침실,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넉넉히 있습니다. 여기 안방 내욕실이고요. 자, 오늘 뭐 주인 세대 90평에 뭐 원룸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주인 세대에서 쓰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인 세대가. 야, 좀 시원하게 구조가 잘 빠져 있고요. 아마 들어오실 때 뭐 손을 한번 보시는 게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더 만족스러운 공간을 거주하시려면 어느 정도 손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거는 들어오시는 분들도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걱정 없이 거주하실 분들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위측에 옥상으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자, 옥상 입구 앞쪽에도 이렇게 샤시를 하나 만들어놔서 창고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옥상 이렇게 열고 나가면 여기가 주인 세대 천장이죠. 그리고 화단도 이렇게 들어놓고, 화단 역시 높여두셨네요. 여기도 올라가기 쉽게 계단도 하나 짜놓으셨습니다. 전부 다 신축할 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 뒤에 보면 크레인 보이시죠? 여기가 한양수자인 아파트. 저게 내년 하반기쯤, 2023년 하반기 아니면 2024년도에 입주하는 1000세대가 넘습니다. 대규모 아파트이고요. 건물 바로 저 밑에 보이는 게 관문시장입니다. 관문시장도 가까이 있고, 송현역도 가까이 있고, 여기는 정말 거주하고 생활하기 참 편리한 그런 위치예요. 교통도 좋고요. 직접 와서 주변 둘러보시면 모든 게 좀 만족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이 가격을 보고 만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매물 한번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잠깐 까먹고 계셨던 분들, 아, 이 매물이다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영상 참고하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